네, 어서 오세요. 아, 저 그 댓글 달았는데 컴퓨터 소리 코너. 아. 네,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이시지만 꿈이 컴퓨터 수리점을 하시는 게 꿈이고 목표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 얼굴도 보러 올 겸사겸사 또 자기가 컴퓨터 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꿈에 대해서 다가가야 되는지 관해서 인터뷰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저는 촬영해서 유튜브 각을 냈습니다. 자리를 옮겨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아이디가 뭐였더라? 비타민이었나? 아니, 뼈다귀요. 뼈다귀. 아이디가 왜 뼈다귀예요? 아, 제 별명이 뼈다귀예요. 아, 별명이 뼈다귀예요? 아, 그러면 컴퓨터 수리를 배우려고 하는 꿈 자체가 왜 배우고 싶어 하는 걸까요? 유튜브에서 컴퓨터 하는 걸 봤는데 재밌어 보이고 쉬워 보이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이거 이 업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 나이가 어떻게 돼요? 12살이요. 12살?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이가 내가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미안해. 그거 놔주라고 갖고 온 거야? 네. 아, 바나나 우유? 아, 이렇게 바나나 우유도. 오늘 방학이고? 네. 엄마 터랑 맞고 왔어? 아니면 그냥 놀러 온 거야? 네, 놀러 온 거. 엄마도 놀러 갔어요, 지금. 아, 날씨가 좋으니까 요즘. 너가 만약에 컴퓨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리업을 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꿈만 그렇게 뭐 기판도 수리하고 이런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목적이에요. 목적?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이야? 아니면 그냥 이 업이 재밌어 보여서 하려고 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돈은 상관없어요. 돈은 상관이 없고. 아,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는 제가 저기 무슨 컴퓨터 가게가 있잖아요. 아, 여기 밑에? 네. 거기 컴퓨터 가게에서 제가 2013년쯤에 엄마가 컴퓨터를 샀어요. 6년, 5년 전에? 6년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컴퓨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 그때 두발 자전거 막 배울 때 아니야? 6살 때 막 이때잖아. 그때는 세발 자전거 탔어. 거기 그래서 제가 이 2019년에 뜯어봤는데 속성에서는 DTX550Ti라고 뜨는데 장치관리자에서 말하는 거야? 네, 근데 뜯어보니까 KC 마크 옆에 뜬금없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GT550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치관리자는 GTX550이라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치는 GT550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네. 일단은 그걸 한번 내가 뜯어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6년 전, 5년 전에 550 시리즈가 좀 많이 오래됐긴 했는데 Ti 근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거는 좀 잊었으면 해. 내가 봤을 때는 잊었으면 좋겠고 꺼야겠다. 아니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매해도 되고 하는데 맞아. 이거 혹시 영상이 뭐 얼굴 나가도 괜찮아? 괜찮아? 불편하면 내가 곰돌이 씌워줄게. 아, 곰돌이 모양 씌워줄게. 불편하다면. 네, 괜찮아? 네. 일단은 내가 그거는 한번 장치를 봐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그렇게까지 그 속일 수가 없거든. 솔직히. 뭐 메모리 있잖아. 그 USB 메모리 같은 거. 그게 USB 메모리 같은 게 만약에 그 16기가인데 32기가로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장치가 그렇게 잡히도록. 근데 실질적으로는 16기가나 8기가밖에 못 쓰는데 그런 뻥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제조사가 있고 유통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미친 거 아니고서 회사 망하려고 한 건 아니 이상은 그렇게 장난을 못 하지. 너가 잘못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일단은 착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GT50이나 GTX50은 다 기종 네벌 다 AMD 다 찾아봤는데요. GT50이 확실하게 뜨더라고요. GTX50, GTX인가? GT50이랑 GTX50이랑 천지난별 차이로 모형이 다르더라고요. 잠깐 내가 한번 봐볼게. 550 시리즈 같은 경우는 통합 드라이버라 가지고 그래픽 카드 종류를 고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종류를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치가 그렇게 아마 잘못 인식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장치 자체가. 아니, 근데 거기서 컴퓨터로 뭐 입력해놨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GTX 5050Ti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일단은 그건 내가 아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아유 그 바나나 우유 너가 먹지 왜 갖고 왔어? 아 뇌물 같은 거잖아. 이거 바나나 우유를 하나 주고 이제 나에게 기술을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켜버렸네. 머쓱카드. 머쓱카드야 요즘은? 머쓱머쓱 하는 거? 방학 언제까지야? 26일이 마지막이고 27일날 계약해. 아, 딱 이제 딱 좀 선선할 때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구나. 좋겠다.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뭐 어디 뭐 따로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중학교에서는 과가 거의 안 들죠. 고등학교 때에서 과를 그렇지 아무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뭐 어디로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는 간다면? 간다면 이런 과로 가야죠. 근데 나도 문과 나왔어. 문과요? 나는 그 뭐 이렇게 이과나 이렇게 막 학교도 대학교도 나는 이과 안 나왔어. 문과 나왔어. 네. 막 나란 말씀이 중고에 달아 막 이런 거 배웠다고. 얄리얄리 얄라시형 얄라리얄라 이런 문학 같은 거 배웠어 나는. 수학도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많이 알면 좋긴 하지만 수리업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수학을 요하진 않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전기과나 막 이런 데 나오는 게 좋긴 해.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공대 쪽으로 나오는 게 네가 만약에 수리업 꿈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컴퓨터 가게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게 지금 너의 꿈인 거야? 네. 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광양 이런 촌구석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알려줄 뭐 궁금한 거나 내가 뭐 이거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 오늘 와가지고 집도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와가지고 앉아있어 이거 모니터 휘어져가지고 집도 가까우니까 언제든 와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물어봐도 돼. 항상 열려있으니까. 네.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쪽에 PC방 있잖아요. PC방 가다가 황콜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는 황컴이 있더라고요. PC방에서 검색을 했어? 아니 PC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어어. 근데 여기 황콤이 있고 황콤 유튜브가 있고 뭐예요? 그건 빼방역이죠. 아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황컴이라는 걸 봤는데 너가 이제 컴퓨터 수리나 이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검색하다가 여기 보니까 황코 황컴 해서 아 여기다 해가지고 온 거야? 네. 아 블로그나 이런 데 안 들어가 봤어? 블로그 들어가면 딱 나오는데. 아 저는 블로그 같은 데는 안 가요. 네이버에 컴퓨터 막 수리 치면 여기 나오긴 하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도 올리면서 블로그도 영상을 같이 올렸나 링크로 해가지고. 뭐 당근마켓이라고 중고나라에서 여기 업체가 여기 뜨더라고요. 당근마켓에 여기가 또? 네. 그래? 네. 나 그거 등록해본 적이 없는데. 뜨던데. 어디 봐봐 당근마켓? 중고나라가 있는데. 중고나라? 황컴이라고. 아, 동네 정보에 나오는구나 당근마켓에. 네 이렇게 말해보세요라고 떠 있어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응. 네, 그러면 뭐 비타민 C 음료수라도 줄까? 네, 괜찮아요. 괜찮아? 원래 바나나 우유 말고 다른 걸 하나 가져오려 했거든요. 다른 거는 컴퓨터에 관한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쓰기인데. 아, 메모리 뭐 선물로 주려고? 네. 많어. 아, 저도 많아요. 아, 그래? 그러면 컴퓨터 가게를 한다고 하면 근데 또 지금하고 너가 이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할 때 되면 20년, 뭐 15년, 20년이 걸릴 거 아니야? 길게는? 너가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너 군대 안 갈 거 같지? 아니요, 가요. 나도 그랬어. 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대 안 갈 줄 알았거든? 통일될 줄 알았거든? 안 돼, 안 돼. 근데 아마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군대는 가야 될 거야. 요즘 메모리 값이 올랐죠. 그 백색국가 제일 때문에. 아니 아니야. 많이 떨어졌.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어. 삼성전자 DDR4 규격 8기가가 3만원까지 떨어졌었어. 3만원이요? 3만 1000원까지 떨어졌어. 3만 100원인가? 3만 얼마일 때
3만 400원인가 200원인가 우리 딜러 매입가로 그거 떨어졌을 때 내가 한 30개 매입했었거든. 와, 다행이네요. 개꿀이었지. 다 팔았어. 다 팔았어. 여기 없어 메모리가 이제. 지금 한 4만 얼마대로 올랐을 거야 지금. 많이 떨어졌어 진짜로. 지금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 메모리 추가하려면 지금이라도 사면 딱 적당해. 23일 후에는 그냥 램값이 올라버리겠다. 23일날 적용되니까 대체품까지는. 그것 때문에 메모리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 일본, 내가 알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D램이라고 메모리 그 반도체 칩 있잖아. 이게 이거는 정보야. 이거는 너 알아두면 좋은 정보니까. 또 이게 우리 지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D램 자체가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우리 둘 다 국내 기업이잖아. 이 업체가 세계적으로 D램 시장 자체 메모리 시장 자체 70%를 먹고 있어. 뭐 팀그룹이라든지 타무주라든지 뭐 게일이라든지 몇 프로 안 먹고 있거든. 또 일본이 우리나라 D램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1등이고 SK 하이닉스가 2등이고 3등이 미국의 뭐지? 마이크론? 마이크론 업체가 있어. 근데 일본에서 소니가 쓰기에는 그게 규격 뭐지? 통과를 못 했어. 테스트에. 소니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네들도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일본 백색 국가 지정해가지고 D램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러진 않을 거야. 그 일본이 사가는 게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야. 10%도 안 돼. 5% 4%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안 팔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큰일 난 건 일본이라고 말하고 싶어. 내 관점에서는. 왜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다 업체 발언은 좀 자제해. 네 말하는 거 다 삐처리 들어갈 거야. 이게 저작권 걸려야죠. 저작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도는 지켜야지. 하겠네 이제. 아이 그 업체 하지 말고 그냥 특정 업체라고 말해. 그냥 그 상호 부르지 말고. 아 편집 열심히 하시라고. 아 또 이렇게 또 바나나 우유 준갑 하는구만. 아 우리 전라도 어린이 훌륭해. 우리 광양 어린이. 초등학교 어디 다녀? 옛날엔 SSD가 없었는데 어쩌다 SSD가 나왔어요? 누가 SSD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옛날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개발은 했었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전기가 끊어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안 날아가게끔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들어봤어? i3-9100F랑 i5 제일 낮은,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거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i5-9400F가 좋지. 9세대로 말을 하면 i3-9100F랑 i5-9400F가 있어. 네. i3-9100F 같은 경우는 4코어 4스레드.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4개야. 그 대신 동작 클럭 속도가 많이 높아. 그래서 기존에 옛날에 이제 6세대, 7세대 i5급 있잖아. i5-6700이라든지 i5-6500이라든지 i7-7500이라든지 그거보다 i3-9100이 더 좋아 지금. 근데 지금 나온 9세대 i5 같은 경우는 6코어 6스레드야. 계산기가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33% 이상 차이가 나지. 요즘에는 라이젠의 생명이 죠 라이젠 많이 나왔어요. 라이젠은 그거 지금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인텔하고 인텔이 조금 뭐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홍보를 되게 많이 하거든. 나도 유튜브에 뭐만 하면 라이젠 했어요. 엄청 많이. 무슨 이런 거 하는 거를 찍는 분이 있거든요. 그 무슨 유튜버가 있어요. 이런 황금님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도 라이젠은 이렇게 협찬을 받고 광고도 주고 다 떠요. AMD가 협찬을 많이 많이 뿌리고 협찬도 많이 하고 그래. 나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뭐 꼬시렉이니까 없어 그런 게. 잠깐만 데이터 복구해 달라는데 복구 뭐 복구가 안돼 괜찮아.
시간이 남아서 놀다가.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지? 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아니 아니 아까 AMD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 바보야. 아. 야, 너 나보다 어린데 기억력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떡해. 일단은 AMD 자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야. 근데 내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인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다중코어를 쓸 수가 있는 게 장점이야. AMD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이라는 걸 알아? 원래는 한 개의 코어당 한 개의 스레드만 들어가 있거든. 그래? 코어라는 하나씩 지정이 돼 있는데 하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하이퍼 스레딩이라 해가지고 한 개 코어에 두 개, 그러니까 계산기가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 착각하게 해가지고 빠르니까 워낙 그렇게 넣는 기술 자체가 있는데 AMD는 그런 걸 많이 넣어놔. 가격이 저렴한 대신 단점은 클럭 속도가 낮아.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 코어에 대한 속도가. 그래서 오버클럭킹을 넣어야지 제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어. 오버클럭이 뭔지 알지? 네, 오버클럭 알죠. 클럭, 그러니까 클럭이라는 게 속도야. 연산하는 속도를 클럭이라고 말하는 거고, 오버클럭이라는 건 그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지. 전기도 많이 먹고 발열도 잡아줘야 되는 걸 해야 되고. 근데 같은 스펙의 사양이라도 오버클럭하고 안 하고 차이가 심해. 내가 말하는 거는 자기 입맛대로 가면 돼. 혹시나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일단은 유튜브 각도기가 돼버렸다니까. 일단은 내가 또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손님 모셔가지고 오는 것도 네가 옆에서 한번 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궁금하고 심심하면 놀러 오면 또 영상 한번 더 찍어보자. 알았지? 각도기가 돼버렸고. 시청자분께 안녕해줘. 안녕.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복원으로 해가지고 LG 노트북입니다. 실수로 자동 리커버리 돌려버렸다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문서 파일들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복구 작업하는데 아직도 우리 꼬마 친구는 안 가고 있어요. 옆에서 작업하는 거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예, 구경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나사는 다 풀어주고. 보여줄 사람은 한 명이 있어? 괜찮아, 내가 줄게. 어디갔대? 여기있다. 발로 밟고 있었네요. 메모리가 두 개 들어가 있네. 이것은 DDR3 and 4 and 2 몇? 1은 아닐 테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지금? 응, 몇이 1. 이 메모리 규격이 뭐냐고? 응, DDR3 아니면 DDR4. 아, 이거 안 보고? 응, 안 보고. 잠깐만, 이게 한 15년도에 나온 거니까. 오케이. DDR3. 3? 우와. DDR3일 것 같다. DDR3? 정답이 아니면은 황코님은 접어야 될 것입니다. 뭘 접어? 장사 접으라고? 오케이. DDR3 같은데? DDR3일까요? DDR3네. PC3. DDR3죠. 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어보세요. 문제 내놓을게요. 문제를 내고 온다고? 기다려봐요. 야, 나 퀴즈 내러 왔니? 네. 야 일하는 거, 야, 너 퀴즈 내러 왔어? 내려봐요. 왜 그래, 너 나한테? 이것은 2010년도입니다. DDR 몇? 2010년도? 응. DDR3. 2? 3? 2? 몇? 2, 3. 몇? 야, 정확하게. 연도로 맞추긴 어려워, 솔직히. 오케이. 에이, 괜찮으니까 맞춰. 슬롯 봐도 돼, 슬롯? 아하. 쉽다. DDR2. 아, DDR3다, 이거. 3? 빈? PC3. PC3면 DDR3지. 예. 1기가를 갖고 왔어? 아니, 1기가 그냥 있던 거 문제 내려고 가져왔어요. 아, 문제 달라고? 어. 집에 4기가도 있고 8기가도 있어요. 8기가는 없어요, 사실. 오케이. 8기가 있었으면 게임하려고 썼겠죠, 뭐. 비바의 제품에 256기가 SSD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복구 작업 같은 경우는 또 제 장사는 또 비밀이기 때문에 요거는 끊고 갈게요. 뭐가 궁금해? 뭐? 이거? 이거 무선 랜카드 슬롯이라 보면 돼. 블루투스도 되고 와이파이도 잡을 수 있는 뭐 요런 거? 랜카드 슬롯?
요거 빼고 요거 꺼주면 돼. 근데 규격이 안 맞지? 그러면 작은 규격을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회색선, 검정색선이 안테나처럼 여기 컴퓨터 앞에 달려있어. 모니터 위까지 올라가 있어, 안테나처럼. 잘 잡으라고. 배터리 뺐어요? 배터리 뺐지, 당연히. 배터리 안 뺐으면 그냥...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잔소리를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너도 안녕해, 빨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